요즘은 개인의 일상과 취미, 특기까지 영상으로 촬영해서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카자흐스탄 출신의 한 주부가 본인의 일상과 생활 정보들을 영상으로 올리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디아나 사기예바 씨의 이야기를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디아나 씨가 유튜브에서 무척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구독자가 13만 7천여 명. 네. 네. 맞습니다. 주로 좀 어떤 영상을 올리세요? 지금 러시아에서 또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화장품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여자들이, 카자흐스탄 여자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물어볼 거예요. 어떤 화장품 어떻게 발라야 돼요? 방법이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 영상도 찍었어요. 외국인 사람들을 주립국관리사무소 어디 있는지, 외국인 등록증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그 정보를 알려주고 싶어서 또 영상 찍었어요. 이렇게 많은 영상을 찍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은 뭐예요? 아이가 나오는 영상 인기가 가장 인기가 많은 영상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을 아이를 사랑하고 간식도 주고 놀아주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우리 러시아 사람들이 그 영상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 디아나 씨는 유튜브를 언제부터 그리고 왜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2014년에 여기 광주에 이사집해서 2015년에 저 우리 엄마한테 우리 집도 보여주고 밖에 뭐가 있는 보여주고 관광지도 보여주고 그래서 구독자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 2016년부터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시작했어요. 카자흐스탄에서는 제가 의사라고 알고 네.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국에 오시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카자흐스탄에서 제일 큰 문제가 우리 남편 결혼 비자 받을 수 없었어요. 못 받았어요. 그 결혼 비자. 근데 우리 여기 와서 저 결혼 비자 무슨 3일 동안 받았어요. 진짜 쉽고 또 좋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카자흐스탄에서 월급을 좀 작업고 불편해요. 또 카자흐스탄에서 집도 못 샀어요. 여기 와서 바로 그 아파트 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애들 때문에 카자흐스탄에서 좀 위험하니까 여기 한국에 와서 안전이 있어서 우리 애들 혼자서 학교에 어디든지 가서 우리 애들 혼자 가요. 이거 너무 좋아요. 디아나 씨 팬 중에서는 이제 한국 팬들도 있고 또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외국 팬들도 있고 여러 팬분들이 계신데 유튜버로서 뭐 이분들을 위한 목표일 수도 있고 앞으로의 꿈이 뭔지 궁금합니다. 100만 구독자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러시아 사람들에게 러시아 카자흐스탄 그 옛날 그 소련 분들에게 대한민국 귀한 정보를 주면 좋겠어요. 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